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곡의 파리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입니다. 아,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푸릇푸릇한 여름을 아주 오롯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한여름의 더위를 씻어버릴 수 있는 곳, 울산 천연 워터파크가 있는 철구섬. 이 철구섬은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야, 와보니까 이 물 좀 보세요. 아, 이 짙은 초록의 숲과, 그리고 그냥 한여름을 그냥 씻겨버릴 수 있는 여행지로서 최적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비행기로 이곳에서 여름의 음식, 여름의 멋, 여름의 풍경, 여름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까? 자, 함께 떠나보시죠. 자,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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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의 절정을 맞아 계곡을 보쌈은 여행, 여름 상북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선생님하고 작년에는 억새공원에서 뵙고, 네, 가을에 지금은 여름에 이제 여기서 뵀는데, 야,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멋진 폭포가 있어요. 네. 역시 여름은 계곡이죠. 계곡이죠. 근데 영남과 뚜스 계곡 중에서도, 네, 가장 깊고, 네, 좋다는 파레스 폭포 왕방골이 들어왔습니다. 와, 계곡이 저 계곡이 내려오는데, 야, 이건 무슨 그림 같아요. 저도 영남과 뚜스에서 오래 다니도 이렇게 폭포수가 좋은 줄 처음 봐요. 와. 이 물은 신불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신불산. 예, 또 저 밑에 물은 간월지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신불산 간월지에서, 아, 만나는군요. 만납니다, 여기서 바로. 와, 이건 장관인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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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들어보세요. 이야. 와. 그러니까, 이래 찍어야. 이래 돼야 돼. 저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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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들어보세요. 이야. 한여름에 더위가 싹 가실 시원한 풍경입니다. 왕방골 계곡을 지나서 파래서 폭포까지는 산바듯 가볍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화되는 기분이, 마음속에 모든 노폐물이 정화되는 기분. 제 걸음으로 30여 분 걸어 오르니까 파래서 폭포를 마주할 수가 있었는데요. 야, 보기만 해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영남 알프스가 꼭꼭 숨겨놓은 비경, 바로 이곳이 파래서 폭포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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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바위 위로 쏟아지는 폭포수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이 높이가 15m. 예. 이 파 소 넓이가 둘레가 100m나 되는 깊은 곳이에요. 둘레가 100m? 100m입니다. 핵곡과 핵곡 사이에 폭포가 있다 보니까, 네, 피톤치드 음이온이 지금 팍 떨어진 게 물 밀듯이 내리듯 나가는데, 여기가 바로 영남 알프스의 피톤치드를 만드는 심장이에요. 마음이 청화되는 것 같아. 도해제에서 들어왔던 모든 노폐물을 한 번에. 아, 이게 언제 제가 여기 와보겠어요. 맞습니다. 장크하게 쏟아지는 폭포수의 여름의 더위도 함께 씻어냅니다. 파래서 폭포를 뒤로 하고 영남 알프스의 또 다른 계곡의 명소 철구소를 찾았습니다. 야, 철구소는 영남 알프스가 품은 계곡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서 물놀이를 즐긴답니다. 살아있는 계곡도 안 같아요. 살아있는 계곡이네, 살아있는 계곡. 그래서 이 천연 워터파크,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거. 천연 워터파크. 여기는, 네, 가비에 7m나 되는 큰 이무기가 살았어요. 이무기? 이무기가. 그래서 그 이무기를 마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 그 이후부터는 동네에 불이 나고 저항이 생기니까 이곳에서 바로 기우제를 지냈답니다. 아, 기우제를 지냈다? 예,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었다. 철구소라 하는 것은 절구처럼 생겨가지고, 아, 원래는 절구였는데, 절구, 그게 철구로 오늘날까지 바뀐 겁니다.
절구 철구로 바뀌었네. 네, 그렇습니다. 어. 위에는 용털이 많아 물줄기가 길게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가 이제 예, 이 철구소는 아래서 폭포보다 더 넓은 둘레를 가지고 많은 물을 이렇게 예, 큰 수영장처럼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상류는 주황계곡이라 해서 깊은 골짜기에 예. 엄청나게 깊은 오지에 생성되는 물들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아쉽게도 전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놀이는 못하고 계곡에 발만 담궜어요. 영남 알프스의 천연 워터파크를 그냥 눈으로만 즐기려니 여간 아쉬울 수가 없네요. 다음엔 꼭 철구소의 맑은 계곡물을 온몸으로 느끼러 다시 한번 와야겠습니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영남 알프스의 가장 유명한 골짜기 페네 골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풍부한 계곡물이 흘러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이에요. 우와, 백숙이다. 아이고, 오늘 그 영남 알프스 계곡 돌아보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물가 옆에 네. 경상에 있는 백숙집을 알아봤습니다. 여름엔 이거죠, 뭐. 여름엔 예, 예. 이런 평상의 백숙이 네. 최고죠. 그리고 길을 살려주고 영양보 주는 데는 이게 백숙이 최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물을 바라보면서 예.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백숙 펄펄 잘 끓죠. 이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복도 들었고 예. 예, 삼도 들었고 맛있게 드세요. 무릉도 온 백숙. 와. 실한 닭다리 하나 집어들고 맛있게도 먹습니다. 거기까지 마지막에 이것도 명소. 명소에 와서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먹는 거지. 얘는 신선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아요. 와, 이건 몇 시간을 고왔는지 그냥 녹는데 녹아. 아마 야외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물 뭐죠?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영남 알프스의 한 중앙에 가로지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산행을 하고 하상 코스로도 많이 찾습니다. 아, 하상 코스로도. 예, 예. 진한 닭육수에 잘 삶아진 전복까지 호강입니다. 아주 시원하다. 야, 뜨끈뜨끈 시원한 국물도 아주 일품이고요. 열지열이라고 막 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나네. 예. 한여름에는 이거 한 그릇씩은 끝내줘요. 뭐 두 번 먹을 것도 없어. 자, 백숙으로 속도 든든히 채웠으니까 페네골의 풍경을 좀 더 즐겨볼까요? 계곡 바로 옆에 자리한 요즘 말로 흔히 뷰 맛집이라고 하지요. 자연 속의 카페입니다. 백숙 먹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무슨 동물원이에요? 뭐 동물들이 많대. 아, 예. 동물들이 예, 뭐 예,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 쉼터입니다. 고양이. 고양이만 키우세요? 다른 동물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고양이를 워낙 좋아해서 고양이만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고양이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들어오면서 저희 공간에 한 마리씩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쁘고 귀엽다 보니 계속 그 한 마리 두 마리씩 입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막 아까보다 달려들던데. 저희 고양이는 이제 뭐 새간말로 이제 개냥이라고 해서 네. 고양인지 갠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람을 겨냥. 잘 따른다. 그래서 어디서 겨냥이라고 부른다? 개냥이라고. 개냥. 가을에는 이곳 페네골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요. 파도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는 가을이 되면은 예. 이쪽이 전부 단풍으로 쫙.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림 얼마나 좋은 풍광을 자랑을 합니다. 아마 우리 카메라 이 그림 잡을 거예요. 물과 산과 나무와 다 잡을 거예요. 그럼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에 물어볼 거예요. 어?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여기가요, 울산 시내보다도 기온이 한 4도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만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온화한 이런 기운이 나는 거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정취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페네골. 도심과도 멀지 않아 언제든 찾아와서 잠깐 쉬어가기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시사철 색을 갈아입는 영남 알프스의 고봉들을 바라보며 깊어져가는 계절을 느껴보면 참 좋겠네요. 영남 알프스의 수려한 계곡을 눈에 담고 울산에서 가장 높은 마을에 있는 학교 소호 분교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 좀 보세요. 수령이 350년이나 된 이게 소호 마을의 상징이면서 보수입니다. 와, 우담하고 아주 이거 아름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야, 근데 이 뒤에 보이는 저 건물들은 상북 초등학교 소호 분교예요. 요즘은 막 학급이 뭐 많지 않고 학생도 수가 적어가지고 우리 다닐 때만 해도 학급이 60~7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마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쪽에 수업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왔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이들을 찾아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아니, 어디서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들려요? 네, 선생님. 저희 소분교 37명의 학생들이 예. 올 3월부터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저렇게 오케스트라단을 장단하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인조예요? 37인조입니다. 37인조? 첼로, 바이올린, 블루트, 클라리넷, 드럼본, 드럼펜, 타악기까지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3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연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이 전부 다? 네. 와, 이거 특별한데요? 대단하죠. 네. 멋지죠. 전체 학생이 다 연주한다는 거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실력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상해 보실래요? 아, 좋죠. 네. 개교 75주년을 맞은 소호 분교는 도시 아이들이 유학 오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한 특별하고 다채로운 수업이 많습니다.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이 오케스트라단도 그중 하나인데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맞춤형 예술교육 사업을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신체 구조를 파악해서 악기를 매칭시켰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죠. 아이들의 멋진 연주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큰 악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무슨 악기인지 아시죠? 네. 뭐예요? 첼로. 아, 첼로. 그렇죠. 이 배우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즐겁습니까? 네. 얼마나 즐거워? 첼로에 대한 모든 게 다 즐거워요. 아, 그래요? 네. 연주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힘들 텐데 한쪽 꼬. 아주 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요. 초등학교 때만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이게 힘든다. 엄청 힘든 악기인데 이게 에너지가 꼭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더 많이 뺏기는 게 이게 트럼펫이에요. 본인이 이 매력 있다고 생각해? 이 악기가 어떠라? 좀 노래를 신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신나게 해줄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소리도 커가지고. 소리도 커가지고. 네. 거기서 매력을 느꼈구나. 네. 연주에 항상 참여해서 멋진 트럼펫 들기 바랍니다.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주 실력과 함께 아이들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소마을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야, 뭐 하세요? 감자 캐시는구나. 와, 감자 캐세요? 예. 예. 와, 야, 이 감자가 네. 지금 캘 때예요? 아, 저희는 조금 늦었고요. 마을에서는 6월 중순에 다 캐시죠. 벌써 다 캐세요? 네네. 와, 저도 어린 시절 학교 다녔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도 농사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 밭대기에서 감자 많이 캔 기억이 나요. 와,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수확을 하면 이거 1년에 이 모자기가 두 번 하나? 네, 감자 하고 나서 이제 배추를 심는 거죠. 아, 배추를 심는군요. 네. 올해 이 작황이 어때요? 좋습니다. 10kg짜리 한 10박스는 너무 나오지 싶습니다. 10kg짜리 10박스? 예예. 예. 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뭐 농사 같이 지은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체험 오시는 분들하고 또 나누어 먹기도 하고. 아, 여기 그럼 이거 혼자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예, 예, 같이 합니다. 아, 제가 알기에는 여기 이 소, 네. 이 소 감자가 소문났다고 그래요. 예예. 예. 주변에서 뭐가 왜 소문난 거야? 뭐 맛있나? 영남의 그렇지, 강원도. 영남의 강원도. 예, 영남의 알프스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강원도 감자처럼 고랭지 감자가 돼가지고 수미 감자 줬는데 수미 감자. 타박해요. 예, 맛이. 예, 예. 요거 이따가 삶아 먹을 수도 있겠네. 어유, 그래 드리겠습니다. 소감자가 그렇게 유명하군요. 예. 고랭지라서 이렇게 맛이 있는 모양이구나. 예, 예. 원래 강원도 감자가 맛있잖아요. 이렇게 예, 절대로 상처 안 나게. 저도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감자 캐던 때를 떠올리면서 감자 수확을 도왔는데요. 이렇게 상처나지 않게 호미로 흙을 살살 걷어내면 오. 이렇게 실한 감자가 나옵니다. 이곳에 오면은 내 손으로 직접 감자를 캐는 재미와 풍성한 수확의 기쁨까지 동시에 느낄 수가 있지요. 국장님.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뭔지 잘 알아요. 네. 저게 상추죠. 네네. 네. 그다음에 가지야. 오, 가지 아시네요. 가지 알지. 가지에다가 이거 다 가지고 상추에다가 이건 깻잎. 네. 들깨야 이것도. 네, 들깨. 예. 이것도 상추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있나? 이게 이건 상추가 아닌데 좀 뭐라 그러나? 요즘 계량종인데. 계량종. 뭐 쌍추랑 양상추를 좀 붙인 것 같아요. 아, 양상 상추랑 양상추. 네네. 아, 그래요? 네. 하우스인데. 네. 여기다 고추인데 왜 요즘도 하우스에 여름에 재배해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나? 저희 소마을이 일교차도 심하고 많이 춥기 때문에 특히 고추 농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우스에서 하니까 병도 안 걸리고 좀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하우스에서 한번 시도를 그래요?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도해보시는 거야? 예예. 예. 그래요? 네. 아무래도 보니까 뭐 수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올해 수확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수박은 없어요? 수박도 안 해. 저 안에 보니까 수확이 수박인데 저 잎사귀 보면 알잖아, 수박 잎사귀. 예, 예, 예. 푸릇푸릇한 여름이 잘 익어갑니다. 노랗게 잘 익은 감자가 참 맛있어 보이죠? 조금 전에 밭에서 캔 감자를 삶았는데요. 직접 캔 감자 맛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 먹어. 고구마 같기도 하고, 그죠? 야, 요거 이제 간식으로. 네. 밤 같아. 네네. 예? 예, 밤 같죠. 고구마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비해서 흰 감자는 어때요? 흰 감자는 별로야? 고추 감자 먹다가 보면은 흰 감자가 거의 먹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한번 맛볼게요. 네. 그래도 맛있을걸요? 좀 떨어진다. 그렇죠. 맛이 떨어져. 요거를 먹다가 저걸 먹으면은 네, 맛없게 느껴져요. 우리 청년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응.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소 이주 살아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한번 살아봤더니 네.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전국 다 다녀봤는데 예. 너무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소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일단은 여기 조금 저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살다가 예. 이 프로그램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6개월 동안 진행된다는 거를 알고 나서 여기 와서 또 6개월 동안 살려고 일단은 온 상태예요. 네. 할만해? 조금 버겁긴 처음 해봐서 버거워? 버겁기는 한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새롭고 예.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거를 보면서 성취감도 들고 성취 그럴 거예요. 어떠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이 시골에서 우리 하은 씨 같이 와서 이런 분들이 체험으로 왔는데
아주 만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게 있는데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땅이나 뭐 집이나 사시지 마시고요. 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참석해 보시고 일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귀촌해도 될란지 귀농해도 될란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살기 좋은 소마을에는 귀촌 귀농한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소마을이 궁금해져서 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요.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띄는 집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뭘 갖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작업하세요? 네,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 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풀? 네, 풀 지금 매는 작업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다 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입고 오시고 뭐부터? 네, 네, 제가. 아, 이야. 네. 이 넓은 정원을 어떻게 혼자 갖고 오세요? 어? 누구 일꾼 없나? 네, 없습니다. 이 잔디가 제가 일꾼입니다. 잔디는 남편이 아빠가 남편이 갖고 오시고. 네. 꽃을 갖고 오시는데 사모님이 네, 갖고 오시는구나. 네, 꽃. 그래요. 근데 귀농하셨어요? 귀촌하셨어요? 귀촌했습니다. 귀촌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 이제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네. 이렇게 멋있게 지금 갖고 정원을 갖고 오셨다고? 네. 처음에 제가 이 집을 구입했을 때는 이제 이 큰 나무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05년 전에 미국의 버몬드주에 타샤의 정원을 가보고 아 내가 미니 수목원 타샤의 정원을 여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제 구입하게 됐고 예. 그래서 계기가 돼서 지금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정원을 한번 둘러볼까요? 200년 된 살구나무부터 100년 된 감나무까지 70여 종의 나무와 130여 종의 꽃들이 정원을 수놓고 있었는데요. 야, 계절마다 피는 꽃을 달리 사계절 내내 화려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답니다. 선생님 여기 스톤보드는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이 동네가 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집 전체가 돌담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아, 이 스톤보드 돌을 돌기를 만들면 돌기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구도를 잡고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오시면 아, 예쁘네, 네, 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전문가예요. 네. 네. 이렇게 길을 아기자기하게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야, 아기자기 하시네. 네,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두 번 피는 볼 수 있는 아나벨 수국입니다. 두 번. 한 번 피고 나서 빨리 커팅해주면 다시 꽃을 한 번 더 피게 해서 우리에게 두 번 볼 수 있네요. 정말 행복한 선물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 예. 또 앞, 또 그 앞에 뭐예요? 여기는 스타백합입니다. 얘는 스타백합. 백합, 네, 스타 백합. 네. 건강하고 예. 네, 아주 건강한 백합. 아주 멋진 백합입니다. 정원만큼 집안도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집안에는 아내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그 티팟 제가 이제 이렇게 떡에로 떠서 이렇게 만들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웜이 되고요. 예.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면은 또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아이스로 하면 또 시원하게 오래 보관돼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그게 이제 오브제 집안 곳곳 아내가 만든 소품들을 자랑하는 남편인데요. 정말 솜씨가 보통 아니죠. 아내는 이런 특기를 살려서 언양읍내에서 소품샵도 운영 중이래요. 귀촌하신 이제 3, 4년 되셨는데 두 분이 귀촌하고 하고 난 후에 더 정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정이 멀어졌나? 어때요? 가까워졌어요? 귀촌 이후에 그 전하고 후가 어떻게 차이 났냐면 귀촌 전에는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놀았어요? 그렇죠. 근데 귀촌하고부터는 항시 같이 다닙니다. 밥도 같이 먹어요. 그렇죠. 같이 먹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협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귀촌 이후에는 거의 같이 생활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사이가 많이 좋아졌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다툼도 있죠. 언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양념으로 한 번씩 또 다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귀촌 후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부부는 꿈이 있습니다. 즐거움, 뭐가 그렇게 즐거워졌고 행복한지.
저는 노후에는 이제 이런 미니 수목원, 미니 수목원 정원을 꾸며보고 싶고 이렇게 가꿔서 이웃들하고 또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숲을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대문이 없고 누구든지 오픈하우스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워킹에 들어오셔가지고 피크닉도 하시고 또 한 바퀴 돌면서 꽃들도 보시고 힐링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대문도 없이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간 되면 같이 미니 수목원 한번 다시 둘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이좋은 부부가 앞으로 만들어갈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의 말처럼 많은 이들이 이 정원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가까운 곳의 영남 알프스를 마주보며 캠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시야를 딱 보니까 이게 시설을 어떻게 꾸몄는지 어떻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쪽 뷰를 살릴까 이쪽 뷰를 살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신불산의 어떤 이 풍경을 봐야 돼서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그 제대로 다 잡았어 그냥. 괜찮아요? 아, 그렇죠. 이거 다 보이잖아요. 네. 예, 영남 알프스 이게 줄기를 삼줄기를 다 끝까지 보이잖아. 네. 어?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여기 캠프닉이라 해서 이 캠프닉이 신종호예요. 예.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렇죠. 생소하시죠? 캠프닉은 요즘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예. 캠핑과 그리고 피크닉. 아, 캠핑과 피크닉. 피크닉. 그래서 이게 캠프닉. 네, 합쳐진 합성어예요. 합성. 그래서 요즘이 신종호인데. 예. 저희가 이렇게 캠핑을 많이 즐기고 싶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 세대나 저희 세대가 그 캠핑을 즐기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컨셉 자체가 그 캠핑을 즐기고 싶은 그런 감성을 끌어내서 당일로 나들이를 나와서 그런 캠핑의 감성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요? 자연을 보면서. 예. 누구든지 다 오면 한 번에 반해버리겠어요. 하면서 와 바로 여기다 하고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겨볼까요? 먹고 싶은 고기를 골라 담고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수제 장아찌 맛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캠핑의 낭만을 더해줄 와인 한 잔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번거롭지 않게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구매한 고기는 초벌구이 해준대요. 기름이 쫙 빠진 우대갈비에 골고루 불향을 입혀줍니다. 푸짐한 한 상이 피크닉 박스에 가득 담깁니다. 이제 제가 예약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전동 카트를 타고 고! 고!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놀래키는 걸 여러분 처음 봤어요. 특히 카트파. 골프장에 와서 카트 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딱 먹을 수 있도록. 예. 여기는 시즈닝, 요거는 그 소스고요. 요거는 아까 보신 말돈 소금. 소의 꽃갈비 부위를 정형한 부위를 우대갈비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맛봐요. 말돈 소금 찍어서. 오, 육즙이 되게 많죠. 고기 두껍네. 좀 육향이 느껴지세요? 고기 육즙이 또 빠져나와가지고 와. 질기진 않으세요? 부드러우세요? 다행이다. 뭐 남녀노소 어르신들이 와서 먹어도 그래도 아주 좋아해요. 야채도 좀 구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먹거리가 너무 많아 뭐 이것저것. 그래서 아까 식사 이거 주문하실 때요. 예. 추가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겠네. 딱 1인분만 하시면은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식사하시기 딱 좋으세요. 네.
고기만 먹으면 너무 느끼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종류를 요거는 양파지거든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무식해요. 무식해는 울산에서 처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는 그러니까 생선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선 종류 갖고 식혜 종류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채를 아주 무채를 얇게 해서 아, 독특하네. 예, 담은 식혜입니다. 네. 와. 여겠습니다. 두툼한 고기가 상큼한 무식회와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제가 사드리니까 더 맛있죠? 아, 맛있다. 맛이 배가 돼요. 요거는 송의 버섯에 치즈랑 요게 소고기 데코레이션 한 거거든요. 그거 버섯다. 예. 요거 송이 버섯. 송이 버섯. 네. 치즈가 또 이렇게 짭짤하니 그렇잖아요. 야, 이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네. 짠 한번 할까요? 짠! 파이팅! 불향 가득한 고기 맛은 당연히 좋고 함께 먹어서 더 좋습니다. 많이 배네. 고기 많이 드셨죠? 이제 네. 가져 먹어야지. 가재요? 가재 아니야? 가재 같지만 이게 요즘 유행하는 킹 타이거 새우라는 거예요. 새우 종류예요? 네, 새우예요. 너무 크죠? 와, 이래, 그래요? 내 얼굴 반만이야. 치즈랑 이렇게 마늘이랑 이렇게 양념을 했거든요. 이야, 이것도 별미 같다. 여기 맛을 보면요. 되게 맛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예, 그래. 저희 고기는 추가가 안 들어오는데 요 킹타이거 새우가 추가가 들어 추가 그래요? 주문이 들어와요. 아, 나 빨리 먹고 싶어. 한번 커팅해 보겠습니다. 와, 고기에 뭐 들어갔나? 아주 그냥 냄새가 고소하네. 익으면 제대로 돌아눕겠네. 네, 그렇죠. 쏙 빠집니다.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 그게 뜨거우면 돌아눕어. 살이 꼭 해가지고 살구가 네. 맛있지? 응. 다른 날보다 더 맛있어요. 누가 버려? 감사합니다. 영감인데요. 한몸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오늘 처음으로 먹어봐요. 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이 있으니 와인 한 잔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분위기를 좀 내봤는데요. 어머니 가게에 네. 저는 한 번에 반해버렸어요. 저는 잘 안 반하거든요. 캠프니기 선생님 마음을 뺏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 네. 원청을 빌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네. 달콤한 와인 한 잔에 취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하는 밤.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이게 뛰면 또 새롭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영남 알프스의 여름밤이 깊어져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영남 알프스 근처 조용한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너무 잘 잤어요, 그냥. 그리고 일단 저 숙면을 했어. 어제 좀 제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창문 열으니까 저 산이요.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하나인 고원산이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1033m래요. 1000m가 넘는 건데. 이게 창문을 열으니까 공기가 그 맑은 공기. 그 숲속에 들어가면 그 맑은 공기 있잖아요. 맛있는 공기. 그 공기가 싹 밀어들었는데 달더라고 달아. 밥 안 먹어도 아침 아직 안 먹었는데 아침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제가 잔 여기 이 방 이거는 그냥 리조트 형식의 펜션인데 저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단체로 와서 아니면 가족들끼리 함께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요 아래 아주 좀 별채로 딱 독채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거긴 가족들끼리 가족들끼리 오손도손이 오셔서 숙박하면 사생활 침해도 안 받고 아 최고예요 제가. 숙소 근처에서 상봉마을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콤바인으로 수확 작업을 한다는 소식에 저도 부랴부랴 가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오두막 밑에서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예, 저희 오늘 유채밭에 유채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네. 예. 제가 듣기에는 무슨 뭐 상봉면에 기획단에서 네. 무슨 콤바인 작업한다고 그러죠? 아, 예. 그래요? 여기가 옛날에 목장이었는데요. 네. 한 2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곳이었어요. 네. 전체 여기 보이는 뿐 아니라 저 너머까지 다 해서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꽤 예, 여기에다가 저희가 봄에 유채를 심고 꽃 축제를 했었어요. 네, 네. 봄에? 예, 봄에. 그리고 이제 꽃은 지고 지금 이제 유채 씨앗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아, 유채 씨앗을 수확하고. 네. 이제 유채 씨앗입니다. 씨앗이고. 예, 이거는 될 예정이에요. 유채유가 그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나? 용도가 뭐야? 아, 식용 기름이죠. 아, 예. 식용 기름? 예, 샐러드에도 해 먹고. 아, 예. 다음에 네. 다음에 이 모작으로 뭐가 거기도 네. 재배우나?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이거 수확 다 끝나고 나면 메밀을 심을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아. 작년에 떨어진 메밀이 이렇게 또 피었더라고요. 이 메밀이니? 예, 메밀이에요. 작년에 오.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데 여기는 메밀 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거? 예. 탈곡을 끝낸 메밀 피를 깨끗하게 저희가 여러 번 털어서 정리해놨어요. 예. 이거? 예, 이걸로 메밀 베개를 만들기. 베개? 예. 이 피 가지고? 예. 작년에 수확한 거지? 예, 예. 작년 여름에 뿌려서 가을에 수확한 거. 더운 여름엔 시원한 메밀 베개가 필수지요. 베개 안감에 잘 말린 메밀 피를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문득 옛날 어머니가 그 여름이면은 만들어주셨던 메밀 베개가 떠오르네요. 자, 이거 완성된 거죠? 네. 자,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 예, 오늘 이 날도 선선하고 예, 바람도 오늘 좋은데요. 네. 이 원두막에서 시원하게 메밀 베개 베면서 숙면을 좀 취하시고 가시죠. 쉬었다. 한번 쉬었다 가서 누울 수 있어요? 예, 예, 예. 녹음 짙은 영남 알프스를 이불 삼아 선수 만든 메밀 베개를 베고 짧은 탄잠을 즐겨봅니다. 맛있는 탄잠을 즐겼으니까 이제는 맛있는 점심 도 즐겨봐야겠지요. 알고 보니 제가 묵은 숙소가 근방에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해요.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구나. 아니 이거 누가 다 만들었느냐? 사장님 만드셨어요? 네. 와 저도 같이, 이건 뭐 예. 제가 이렇게 언뜻 해봤더니 한 22가지야. 이야 네. 22첩에 반찬을 만드셨는데 이거 손수 만드셨습니까? 네,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이 정성이 묻어나네. 자,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하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건 이거부터 큰 덕을 덕지금부터. 이건 전복 불고기고요. 아, 전복 불고기. 네. 예. 여름에 보양으로 전복 좀 드시라고. 22가지 반찬 중에 특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양파 피클이에요. 아, 양파 네. 피클 이렇게 네. 예쁘게 앙증맞게 만드셨어요.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상큼하고 좋습니다. 아, 그럼 네. 전복과 함께 네. 여기 있어요. 불고기와 전복의 합이 기가 막힙니다. 양파 피클도 같이 한번 드세요. 새콤해. 고기 먹은 후에 반찬 하나하나 다 맛을 보려니까 손과 입이 바쁩니다. 양념이 참 맛있다, 이 소스가. 자박장. 자박장? 네, 자박하게 자박. 이걸 그냥 밥에 얹어 먹어도 네, 되겠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맛을 좀 자랑 좀 하게. 이렇게 제가 봐. 자박장입니다, 이게. 울산에서 먹어주는 자박장. 그 맛은 어떨까요? 야, 우리 매력 있는데? 그렇게 짜지도 않으면서 심심하면서도 진짜 건강한 맛이네. 이게 마당님이 직접 담그신 것 같은데? 예, 하얀 민들레예요.
하얀 민들레? 네. 민들레가 종류가 많아요, 네. 종류가? 네, 노란 민들레가 있는데 우리가 약효는 하얀 민들레가 좋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흰 하얀 민들레. 그 무슨 노래 제목 같으잖아요, 그냥. 이건 무슨 타식이야? 네, 거기는. 예쁜 고명. 이렇게 앙증맞게 만드셨어. 노란색은 강황이고요. 빨간색은 아, 예. 강황? 예, 비트. 이거 장떡인데요. 예. 여기에 집 재래장. 재래장. 예, 예. 된장, 고추장을 풀어서 경상도에서 많이 드시는 방아를 넣었거든요. 방아? 예, 거기에 매운 고추를 갈아 넣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 방아 함께 드는 장떡이랍니다, 이게. 네. 된장, 고추장 떡. 어, 방아 냄새나. 방아 봐. 어느 음식 하나 자극적이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과식점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정성이 들어가서 맛 없는 게 없어요. 음식 만드는데 사장님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무슨 철학을 가지고 음식 만드세요? 무슨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철학이야? 아니, 먹거리가 우리 사람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먹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깨끗한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을 하면서 맛있으라 맛있으라 해요. 그러면 예,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어라 맛있어라. 이게 체면을 거는구나. 네. 맛있어라 맛있어라. 야. 정성이 보약이라고 했던가요? 영남 알프스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들.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주인장의 정성의 행복함도 배가 되는 맛입니다. 하루 종일 마지막까지 촬영 마무리 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영남 알프스에서 가장 이름난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캐빈 하우스라고 오두막집 같은 거 지어놓고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고 있는데 저 밑에는 야영장, 많은 캠프파이어도 오고 저녁에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과 쌍싸기들 와서 좀 짜르고 설치하고 있네요, 천막들. 아, 부럽네요. 자, 이곳은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중에서도 작괴천 계곡 옆에 위치해서 아주 인기가 참 많아요. 예예예. 아이고. 네. 무슨 세감살이 다 옮기셨네. 이름복 이사 왔어요? 아 예예. 여기 2박 3일 정도 묵으려고 왔습니다. 예. 야, 이 첫 인상이 네. 남다르네. 아 네. 한번 있어봐. 이거 네. 일부러 캠핑 나오시려고 이렇게 맞췄어요? 아 예. 야 요새는 캠핑룩을 좀 이제 제가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색깔이 제대로 옵니다. 네네. 네, 네. 요즘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네. 사랑해요, 아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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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이게 뭐야? 네. 아 이게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인데 예. 아이스박스. 예. 뭐 예. 내용이 뭐냐 이거? 예. 이렇게 소주하고 예. 이거 한 일주일 분이 어. 예. 순대 고기. 예. 우와. 어, 닭고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와, 예, 예. 햄도 있고 뭐 예. 아이고 뭐 그냥 한 3박 일주일 분 다 있네. 일주일 분. 네네. 아, 네프레스. 예, 예. 네프레스. 와. 감성 캠핑의 기본은요. 좋은 장비라고 하죠.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예. 어때요? 이 야영이 다른 일반 야영장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잘 다니시면 알 거야. 일단 자연의 소리가 많이 들고요. 자연의 네, 소리. 자연 소리가 엄청 좋고 여기 물소리도 엄청 좋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공기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공기. 예, 공기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사생활도 거리가 멀어서 옆에 야영객분들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사생활 보호도 되고. 예, 예, 엄청 좋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해방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애 키운다고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은 것뿐이 아니라 행복하실 거야. 자주 이런 이렇게 밖으로 좀 나오세요. 외출도 하셔가지고 야영 캠프장도 함께 다니셔야 돼요. 예. 애기도 좋아하고. 그렇죠. 네. 안녕. 네. 소중한 이 순간을 한 장의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푸르른 숲과 시원한 계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만난 울산. 여름의 절정에서
다음 만남을 또 준비합니다. 깊은 계곡에서 용트림하면서 떨어지는 자파레스, 그리고 천연 워터파크라 불리는 철구석, 그리고 철천정까지 울주군의 상북면 계곡 여행 잘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올 여름 여행 어디로 정했었어요? 아직 못 정했었어요? 자,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곳 울주군 상북면의 계곡 여행 적극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또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매일매일 푸른 빛을 더해가는 계절. 깊은 골짜기 푸르른 계곡마다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한 울산 여름 상북의 곳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에너지를 한껏 내뿜는 것. 영남 알프스가 품고 있는 계곡 명소들 덕에 올여름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여름에서